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446일째로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음식 배달을 주문한 여성은 프라이드 치킨이 튀긴 수건으로 판명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6월 2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은 아들을 위해 치킨을 주문했는데 한 입 먹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썰기조차 힘들다는 것을 알고 확인했을 때 놀랍게도 튀겨진 수건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업로드한 영수증 사진에는 6월 1일 딱유게 있는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타월 튀김 사건이 알려진 졸리비는 딱유게 있는 자신의 프랜차이즈 매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전하면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졸리비는 매장의 특정 직원이 졸리비의 표준 음식 준비 절차에서 벗어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이면서 졸리비 보니파시오 스타보바 지점은 6월 3일부터 3일 동안 폐쇄하도록 지시했으며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매장팀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교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감사위원회는 보조금이 일부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후 최소 2,000명의 공항 직원이 2020년에 이미 지급된 위험수당 5,400만 페소를 반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의 민간 인력관리기관은 5월 24일자 각서에서 근로자의 다음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3월 ECQ 시행 중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승인했으나 계약직 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민간 인력관리기관은 직원들의 불만이 대두되자 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1,500 페소씩 금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의 총 부채가 2021년 4월 말 기준 10조 9,900억 페소에 달한다고 필리핀 중앙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의 부채는 3월 말 기준 2% 증가했으며 지난해 4월 대비 27.8%가 증가했습니다. 총 부채의 71.1%는 필리핀에서 조달되었으며 28.9%는 외부에서 조달되었습니다. 지난 4월 정부의 재정 수지는 세금 징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444억 페소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부양책을 위한 차입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60.4%로 부채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후보로 자신의 딸인 사라 다바오 시장, 오랜 보좌관에 지낸 봉고 상원의원, 빠키아오 상원의원, 모레노 마닐라 시장,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을 이미 지명했다고 해리 루코 대통령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루코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아직 누구를 지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정부가 해외여행을 하는 필리핀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발급할 것이라고 수요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여권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될 것인지 필리핀에 입국하는 여행자에게도 백신 여권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COVID-19 예방접종에 특화된 글로벌 표준 백신 여권은 아직 없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 여행자를 위해 국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옐로우 카드로 알려진 의료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소토 상원의원은 코로나 예방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에 한해 더 이상 14일의 의무적 격리 기간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토 상원의원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 건강 기준을 준수하는 한 필리핀에 입국하는 완전 예방접종자에 대한 14일 격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완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필리핀을 여행할 때 2주간 격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14일간 격리는 국가 경제를 개방하기 위한 목적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락시와 누에바시아 까바나투안시를 연결하는 30km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현재 94% 완료되었다고 마크빌라 공공사업부 장관이 2일 발표했습니다. 118억 페소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중부로존 연결 고속도로의 첫 18km 구간이 운전자에게 곧 개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70분의 소요 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중부로전 연결 고속도로는 일본 국제협력기구 지이카의 대출 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어제 마닐라 모레노 시장이 안면보호대 무용론에 대해 듀크 보건부 장관은 필리핀의 백신 접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안면보호대의 착용 정책을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백신 2회 접종자가 2% 미만으로 안면보호대 정책 중단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듀크 장관은 안면 마스크와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두는 안면 보호막은 95% 이상의 전염병을 방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의 예방 접종 속도는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가요? 필리핀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120만 명의 필리핀 국민이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5월 말까지 약 4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 수치는 7일 동안 하루 14만 4천 명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필리핀 정부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7천만 명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2.6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수치로 접종하면 집단 면역은 2023년 12월에 가능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올해 말까지 7천만 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하려면 하루에 60만 명 이상을 접종해야 하며 5,800만 명에 대해 수정하면 하루에 50만 명 이상이 접종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별 백신 배포에 관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A1 범주의 의료 종사자 671,422명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2차 접종을 모두 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가 높은 그룹인 A2 또는 노인은 245,244명의 개인이 완전히 접종받았습니다. A3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개인 중 286,670명이 2차 접종을 예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1차 접종 기준으로 대상 인구의 거의 94%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노인 대상 인구의 약 14%만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동반 질환자는 23%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 접종자가 동반 질환 대상자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건 전문가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노인 100%, 동반질환자 성인 30%, 합병증이 없는 성인 15%를 6월과 7월에 접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왕 박사는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 20세에서 59세의 노동 연령 인구가 감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망자는 대부분 A2 범주로 3-4배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50세 이상의 인구는 17%에 불과하지만 사망자의 81%를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필리핀에서 2만 1,000명 이상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이 중 1만 7,000명 이상은 50세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10만 1,559명의 개인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이 중 이미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할 210만 명 중 약 절반에 불과한 103만 명만이 2차 접종을 했습니다. 현재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에는 5개의 백신 브랜드가 긴급 사용 허가로 접종 중에 있으며 모든 브랜드는 2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백신 접종 지연은 결국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확진자의 감소세는 둔화되었지만 사망자의 증가는 6월 1일 일주일 만에 1,000명이 증가해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부는 3월부터 5월까지 65만 5천 건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필리핀 전체 누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4월과 5월을 합친 총 48만 5천 건은 2020년 연간 전체 발생 건수의 약 47만 2천 건보다 높습니다. 바이러스 핫스팟이 오랫동안 수도권 외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확진된
코비드-19 사례와 함께 사례 분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필리핀 경제 중심지의 봉쇄 조건을 완화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양성률은 4월에 최고 25.2%를 기록한 후 현재는 12에서 13%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이동 제한을 완화하는 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5월 마지막 2주 동안 9.3%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WHO의 권고치에 비해서는 2배에 가깝습니다. 양성률이 5% 미만인 지역은 지역 7로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사비 지역 또는 미마루파로 양성률이 51.5%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 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양성률이 높은 것은 지역 전파가 활발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검사 수는 2021년 1일 최고 67,563건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4월 평균 검사 수는 54,254건이었고 5월에는 50,024건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수의 증가는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리핀 정부가 6월과 7월 민간 부분에 대한 백신과 정부 물량에 대한 백신 추가 보급으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경제 재개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인구 70%의 접종이 언제 종료되느냐 문제인데 필리핀 국민들의 백신 기피 현상이 아마도 정부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알폰소 구시 에너지부 장관은 루존의 전기 공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이번 주 루존 지역 정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더운 날씨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루존의 주요 발전소에 예상치 못한 전력 부족과 말람파야 가스전의 낮은 가스 압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발전소 때문에 순환 정전으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했다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쿠시 장관은 전원 공급은 현재 정상이라고 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일 동안 순환 정전은 약 2,000MW를 생산하는 4개의 발전소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경 사우스루존 고속도로 남쪽 방향에서 검은색 포추너와 흰색 벤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톤 엑시트 근처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검은색 포추너 차량에서 흰색 벤 타이어에 총격을 가하면서 추격전이 발생했으며 흰색 벤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두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총격전으로 인해 하행선에 대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바오시의 공무원 1,083명에 대한 검사에서 44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되었습니다. 5월 31일 월요일 코로나 사례가 발생한 건물은 7일간 폐쇄되었습니다. 한편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기관관 태스크포스에 M20Q로 검역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다바오 시인은 6월 2일 19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바오 지역의 확진자가 382명이 증가했으며 활성 환자는 3,6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389명이 검사를 받아 382명이 확진되면서 양성 확진율은 16%를 기록해 WHO 기준인 5%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3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7,217명 발생해 총 124만 7,899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99명이 발생해 21,357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7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6,266명에 이어 3,483명이 회복되어 117만 752명이 회복되었으며 회복률은 93.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55,790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49%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율은 14%가 기록되었습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7.82페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원 오른 1113.6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31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태풍 단테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루존 지역에 발령한 태풍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시속 35km의 속도로 북부 서쪽으로 이동하는 태풍 단테는 주말에 필리핀 해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4일 최저 기온은 25도,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오전 5시 25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 22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